요한복음 은혜 365, 172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 할란.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의 천한 만민 다 보자 앞에서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매일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당시에 학식이 있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일 수도 있으나 바리새인들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었으면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은혜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어도 그 은혜를 받기보다 의심하며 확인하려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안식일에 일하시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은혜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안식일에 얻는 치유와 기쁨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초지종을 들었을 터이고 확인하려 합니다. 눈을 뜬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씻고 보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그대로 말합니다. 은혜는 경험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은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은혜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고 받아 누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매일 받아 누리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언제 어디서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디서든 언제든 매일 받은 치유와 기쁨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